요즘 시계는 뭐가 많이 잡혀요? 보면은 낙지 잡을 거예요. 낙지요? 네. 아, 위판량 8시부터 한다고요? 이거는 키로가 여자네. 2,500짜리 합니다. 말에 이제 매운탕까지 해서 총 9가지. 이게 이제 습기만 5. 저 푸른 하늘과 맞닿은 곳에 보이는 신비의 섬은 어디일까요? 바다가 열리고 길이 생기면 가볼 수 있는 곳. 요즘 방송을 타고 더 핫플레이스가 된 화성 탄도항을 찾아봤습니다. 경기 화성에 가볼 만한 곳, 제부도와 전곡항에 가려져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곳도 위판령과 수산시장이 있어 볼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작업들 다 안 나가야 되죠? 아직은? 아직은? 예. 언제부터 들어가요? 아마 3월 보충들 해요. 아, 그래요? 요즘 시계는 뭐가 많이 잡혀요? 보면은 낙지 잡을 거예요. 낙지요? 네. 아, 위판량 8시부터 한다고요? 제가 방문한 날은 이제 토요일 점심시간이었는데 이제 강풍으로 인해서 배들이 출항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자, 이곳에 있는 수산시장 한번 쭉 한번 둘러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겠구나. 예, 아니, 좀 이따 먹을 거예요. 와, 이렇게 안에 이렇게 돼 있었구나. 여기서 회도 다 파는 거예요? 네? 떠서? 회집이죠, 회집. 회집. 그럼 여기서는 주문하면 여기서도 먹을 수 있고 2층에서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2층에 자리세는 안 내요. 자리세는 안 내고? 네, 여기서 온천 다 해서 올라가요. 다 해서 올라가고요? 어, 별도 내는 거고. 1층도 마찬가지고요, 요 자리도? 술을 넣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시세 좀 여쭤봐도 될까요? 시세 저기 있잖아. 어디, 여기. 아, 여기 다 똑같이. 네, 다 여기 준비해서 다 그 가격이에요. 그럼 요거는 가격이 없잖아요. 2만 원. 6만 원이요? 요새 2만 원짜리 놀래미 7만 원, 방어 7만 원. 여기는 몇 집이나 있어요 가격? 예. 마음 세가고 있다가 예. 20 정도? 아. 수원의 집이네요? 네. 내 수원 사람인데. 아. 딱 똑같이 여기 정찰 판매하시는구나. 네. 똑같이. 네. 여기는 별밭이 좀 자, 1.5kg 15만 원. 제 귀가 잘못됐나 해서 가격표를 좀 봤습니다. 회 종류에 따라 기본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요. 스키다시 개수가 9개인지 5개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정해집니다. 과연 이 스키다시 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비싼지 싼지는 영상을 보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놀래미 좀 회만 판매하는 식으로 스키가 5가지면 5가지가 뭐 나가요? 낙지, 예. 멍게, 낙지, 멍게, 소라, 굴. 회, 매운탕. 회, 매운탕까지 같이 올라가서. 예. 아, 스키부터는 회, 매운탕이 다 있는 거예요? 예. 아, 알겠습니다. 그 자리세도 없고요. 예. 해삼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요거 스키예요? 네네. 스키의 한 종류. 예. 한 종류 키조개. 네. 어우, 멋있스럽네. 자, 이제 테이블로 나가는 9가지 스키다시 한 상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건 8가지 종류인데요. 지금 아래 이제 매운탕까지 해서 총 9가지. 이게 이제 스키만 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소라, 좀 삐뚤이네. 여기 삐뚤이 소라네. 삐뚤이. 안녕하세요. 예. 여기 낙지. 낙지도 있어요? 요 삐뚤이는 회로 썰어 회로 해주세요? 아니면은 그냥 저기 삶아서 주시는 거예요? 어, 회로 안 먹는구나. 이게 낙지. 낙지. 낙지만도 따로 판매하세요? 저기 회로. 회로만 저 습기에 같이 포함돼서. 네. 10만 원짜리 드시면은 같이 나온다. 응. 자, 저 놀래미도 지금 있네요. 놀래미. 그럼 놀래미가 여기서 저기 회만이면 회가 7만 원이잖아요. 그럼 저기 네. 키로 1kg 정도 나와요. 회양이 네. 키로 정도. 다들 이렇게 방긋방긋 이제 웃어주시니까 좋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요게 지금 이제 회만이에요? 습기 나가는 거? 어, 요게 지금 광어하고 우럭이죠? 광어, 우럭. 광어, 우럭.
손피 좀 봐봐. 이거는 농어 같은데? 뭐라? 농어. 자, 이렇게 시장을 쭉 둘러봤습니다. 자, 1층에서 주문을 하고 2층에서 먹는 구조인데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쪽으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보였고요. 홀은 상당히 넓었습니다. 2층에 올라오니까 이제 바깥쪽 뷰를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누에섬이 제가 식사 후에 가볼 곳입니다. 저기가 핫플레이스예요. 저는 오늘 이제 산지에 특별한 어종도 없고 가격도 부담스러워서 오늘 회는 패스를 하고요. 끈한 국물이 있는 바지락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회는 1층에서 주문을 해야 되지만 칼국수는 2층에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갓김치와 총각김치가 나왔는데요. 칼국수랑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이 면은 탱탱하니 맛있었는데 바지락은 가뭄이 들었는지 너무 적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이곳은 누에섬 들어가는 바닷길입니다. 탄도항과 누에섬 사이의 거리는 1.2km, 왕복 1시간 정도 거리고요. 하루 두 번, 최대 간주 2시간 전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요. 4시간씩 바닷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낮 시간이라 푸른 하늘의 청량함을 느끼지만 해질녘엔 붉게 물든 하늘과 풍력 발전기 그리고 바다의 조화가 어우러져 일몰 명소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전망대 이용 안내문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섬 위쪽 전망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작은 쉼터도 준비되어 있고요. 계단을 이용해서 옥상 쪽으로 올라가면은 드넓게 펼쳐진 저희가 잘 아는 제부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나들이 코스로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이곳 탄도항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맨의 수산물 사랑은 계속됩니다. 가시는 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